이상어 올리 베베 띵 이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있어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액추! 아, 치! 어, 뭐지? 몸이 이상해. 우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미다니! 어디 막 좀 봐야! 후! 와, 안 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이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응?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 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 꼬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밤. 아늑하고 따뜻한 게 최고야.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달콤한 뚜루루뚜루 핫초코 뚜루루뚜루 행복한 겨울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포근한 뚜루루뚜루 벽난로 뚜루루뚜루 아늑한 겨울 우와 눈이 내려요. 하양하양 뚜루루뚜루 눈 속에서 뚜루루뚜루 천사 만드는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이팅 동글동글 뚜루루뚜루 눈 뭉쳐서 뚜루루뚜루 눈싸움하는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가나라 영차 영차 뚜루루뚜루 눈 위에서 뚜루루뚜루 썰매 타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조심해 대굴 대굴 뚜루루뚜루 굴려서 뚜루루뚜루 사람 만드는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짜잔 미끌 미끌 뚜루루뚜루 비탈길에서 뚜루루뚜루 모두 타는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짜잔 모두 조심해! 어? 커다란 눈덩이가 내려온다! 모두 도망쳐!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달굴달굴 뚜루루뚜루 도망쳐! 휴! 또 내려온다!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달굴달굴 뚜루루뚜루 도망쳐!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핑크퐁은 오늘 상어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응?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핑크퐁, 오늘 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준비물을 찾으러 가다가 나와 가족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 상어 가족을 찾아줄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면 가족들을 다 찾아야겠는걸? 핑크퐁과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가요. 혹시 아빠 상어? 딱딱딱 메리 딱딱 크리스마스 호두를 줘.
호두를 줘. 아빠 상어가 아니라 호두까기 인형이었구나. 친구들, 우리 다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나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아이쿠, 옷을 잘못 입고 왔구나. 이제 됐다. 그럼 넌 선물을 전해주러 이만! 호호호! 휴, 이번에도 아빠 상어가 아니었네. 어라? 혹시 아빠 상어? 그래, 맞아. 나야나, 아빠 상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난 파티를 준비하러 먼저 가볼게.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분홍색 꼬리가 보여요. 엄마 상어인가 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하는 물고기들. 우와, 노래를 정말 잘하는걸. 다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여기 동그란 꼬리와 뾰족한 꼬리가 있는데 어느 꼬리가 엄마 상어의 꼬리일까요? 여기? 그래, 한번 불러보자. 엄마 상어 맞아요? 휴, 파티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찾아줘서 고마워. 나도 파티를 준비하러 가볼게. 그럼 이건 누구 꼬리지? 아하! 맥이었구나! 핑크퐁, 파티를 준비한다면서? 나도 초대해줘. 파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그럼 파티에서 만나.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머니 상어. 난 상어가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번엔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는 여기 있다. 찾았구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우와, 할머니 상어를 찾았어요. 멋진 양말도 함께인걸. 그럼 난 얼른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양말을 가져다 두러 가야겠어요.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보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 초록고리는 할아버지 상어가 틀림없어. 할아버지 상어, 나와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난 선물을 준비하는 요정이지. 봐봐, 선물, 봐봐, 선물.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 초록고리다. 이번엔 진짜일까? 야! 여긴 어디지? 분명히 상어 가족의 파티를 가는 길이었는데. 오잉? 망치 상어? 파티를 가는 길은 저쪽이야. 파티에 친구들이 많이 오려나 봐. 재밌겠는걸? 어서 할아버지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다. 아휴, 진저 브레드맨을 쫓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찾아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나자꾸나.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아기 상어. 저 상자들 속 하나에 아기 상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아기 상어가 어디로 숨었는지 알 것 같나요? 왼쪽 선물 상자를 열어볼까요? 아기 상어야, 여기 있어? 아기 상어가 아니라 보거였네. 우리 다시 한번 잘 볼까? 노란색 뾰족꼬리 아기 상어를 찾는 거야. 이번엔 가운데에 있는 상자를 열어볼까? 날 찾았구나, 얘들아. 사실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 선물은 바로 나야! 너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우리 모두 찾아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파티를 시작해볼까?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놓고 가신단다. 어서 자야지.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부릉부릉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 아니면 달콤한 조개사탕? 어라, 선물이 없네. 도대체 선물은 어디로 간 거야? 올리,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 올리, 울지 마.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 아이고. 올해 선물은 정말 없는 걸까? 어? 뭐지? 산타 할아버지 사진 대신 악당 문어 사진이 생겼어. 악당 문어가 산타 마을에 침입한 게 분명해. 친구들, 나랑 같이 선물 공장에 가서 산타 마을 친구들을 구하자. 못된 악당 문어, 당장 멈춰! 선물 공장을 산타 마을 친구들에게 돌려줘. 어림없는 소리. 선물 공장을 순순히 돌려줄 수는 없지. 꼭 산타 마을 친구들을 찾아서 선물 공장을 되돌려 놓아야 해. 그럼 일단 선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긴 편지방인 것 같아. 우와!
전 세계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들이 이 방에 모여있네. 어서 편지 요정을 찾아보자. 편지 요정 어디 있나? 빨강 모자. 편지 요정, 편지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길쭉한 꼬리가 보여. 혹시 편지 요정? 아, 리본끈이었네. 혹시 이 꼬리가 편지 요정? 편지 요정아, 괜찮아? 아기 상어야, 낙당 문어를 피하려다가 우편함 깊숙한 곳에 박히고 말았어. 뭐? 고마워, 아기 상어야. 정말 다행이야.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아니? 선물 요정은 선물 포장방에 숨어있을 거야.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알겠어. 나는 선물 포장방으로 가서 선물 요정을 찾을게. 너는 편지방에서 남은 편지들을 정리해줘. 응, 아기 상어야. 잘 부탁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사이에서 선물 요정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선물 요정 찾는 것을 도와줘. 선물 요정 어디 있나? 초록 모자. 선물 요정, 선물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초록색이 보여. 분명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어. 선물 요정이 분명해. 으아! 장난감 블록이었네. 어? 저기 초록색 모자다. 이번엔 선물 요정이 틀림없어. 찾았다, 선물 요정. 선물 요정아, 괜찮아? 악당 문어, 가만두지 않겠다. 난 악당 문어가 아니야. 어? 아기 상어구나. 악당 문어가 다시 쳐들어온 줄 알았어. 나는 선물 공장을 구하기 위해 왔어. 혹시 해마 친구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니? 해마 친구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무언가 먹고 있을 텐데. 당근 농장에 가보면 되겠다. 알겠어. 내가 해마 친구를 어서 찾아올게. 고마워, 아기 상어야. 우와, 당근 정말 많다. 여기서 해마 친구를 어떻게 찾지? 해마 친구 어디 있나? 귀여운 해마 친구. 해마 친구 어디 있나? 함께 찾아. 저기 뿔이 보여. 해마 친구가 분명해. 아, 눈사람 손이었네. 아추! 으악! 내 코! 눈사람아, 걱정 마. 이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줄게. 고마워, 아기 상어야. 그럼 해마 친구는 어디 있는 걸까? 어? 저기 해마 친구의 꼬리다. 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요정들을 만나서 다 함께 산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보자.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거지? 살려주세요. 저기 있다. 어? 산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쩌지? 걱정 마, 내가 다녀올게. 아기 상어야, 조심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산타 상어 어디 있나? 복실복실 하얀 수염. 산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
솜사탕이었잖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어? 찾았다! 산타 할아버지! 영차! 영차! 아이고! 아, 어쩌지? 나 혼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어. 친구들, 우리 편지 요정과 선물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친구들아, 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줘. 할아버지, 지금 요정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아기 상어야, 우리 왔어. 요정들아, 어서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있어. 영차! 영차!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셋 할 때 다 같이 당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산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괜찮단다. 악당 문어가 선물 공장을 빼앗기 전에 얼른 요정들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요정들과 해마 친구를 모두 찾았어요. 야, 이럴 수가. 산타와 요정들을 모두 찾아내다니. 이번엔 물러섰지만 다음번엔 내가 꼭 산타 마을을 접수하겠어. 악당 문어를 물리쳤다.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 배달을 해주러 가요.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악당 문어를 물리치고 선물 공장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아기 상어야, 나랑 같이 배달을 하러 가지 않을래?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기 상어의 마음도 같이 배달되면 좋겠구나. 우와, 정말이야? 좋아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잘했고 목표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력 끝! 빨주 노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체력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후유,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언니 뵐 시간이야. 스스로 해볼까? 셔츠를 쏙쏙! 바지도 쏙쏙! 신발도 쏙쏙! 스스로 해요. 짜잔! 셔츠를 쏙쏙! 바지도 쏙쏙! 신발도 쏙쏙! 스스로 해요. 짜잔! 셔츠를 쏙쏙! 바지도 쏙쏙! 신발도 쏙쏙! 스스로 해요. 우와! 기다려줘! 셔츠를 쏙! 잘라내면 맛있는 야채볶음 완성.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요리해요 뚜루루뚜루. 포슬포슬 으깨면 맛있는 감자 샐러드 완성.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요리해요 뚜루루뚜루. 기대하시라. 오늘의 주인공 칠면조 통구이. 칠면조가 어딨지?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숫자 야! 맛있는 음식에 감사해. 건강해서 감사해. 언제나 감사해요. 저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뚜루루뚜루. 감사한 우리 가족. 감동적이야. 어?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상어 할머니 상어 뚜뚜루루루 이쪽 저쪽 뚜뚜루루루 사진 촬영 뚜뚜루루루 명탐정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뚜루루루 꼼꼼하게 뚜뚜루루루 증거 분수 뚜뚜루루루 딱 걸렸어 범인은 바로 뚜루루루 반짝이는 건 다네 거야 반짝 반짝 뚜루루루 멈춰 꼼짝마 도망쳐 뚜뚜루루루 도망쳐 뚜뚜루루루 명탐정 뚜뚜루루루 상어다 꼼짝마 뚜뚜루루루 꼼짝마 뚜뚜루루루 꼼짝마 뚜뚜루루루 더 이상은 못 도망쳐 우와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래성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올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딨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딨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치약이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와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어,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홀리, 이리 따라와 보렴. 우와,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미있는 욕조 속이지. 어,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홀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울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울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올리 왔어요. 오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우리 올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에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천방 천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보글 보글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길어. 영차 영차 뚜루루뚜루 눈 위에서 뚜루루뚜루 썰매 타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조심해 대굴 대굴 뚜루루뚜루 눈물 여서 뚜루루뚜루 사람 만드는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짜잔 미끌 미끌 뚜루루뚜루 깃털길에서 뚜루루뚜루 오드 타는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짜잔 모두 조심해! 어? 커다란 눈덩이가 내려온다! 모두 도망쳐!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대굴대굴 뚜루루뚜루 도망쳐! 휴! 또 내려온다!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대굴대굴 뚜루루뚜루 도망쳐!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에게 맛있는 쿠키를 갖다 주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오잉?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 갔지? 핑크퐁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모두 응가하러 화장실에 갔어. 휴지가 없어서 지금 다들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구나. 핑크퐁, 네가 휴지를 좀 갖다 주겠니? 친구들, 우리가 핑크퐁과 함께 휴지를 갖다 주러 갈까요?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 꼬리다! 혹시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안녕?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줄 서고 있었구나. 급하면 먼저 들어갈래? 어? 인어공주구나? 아니야, 고맙지만 괜찮아. 오잉? 여기에서 방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누구지? 핑크퐁, 화장실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 어, 방귀 냄새. 알겠어, 거북아. 그럼 혹시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얘들아, 나한테 핑크색 휴지를 줄래?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시원하게 응가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잘했어, 얘들아. 그런데 엄마 상어, 뭐 잊은 거 없어요? 손을 씻어야 해요, 엄마 상어.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파란 꼬리! 아빠 상어 맞죠? 아빠 상어라니! 나는 파란색 엄마 고래란다. 어, 미안해요, 엄마 고래. 여기 파란 꼬리가 두 개 있네?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나한테 파란 휴지를 줄래? 친구들 덕분에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고마워, 친구들.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에이, 올리는 당연히 여기 있지. 꽥꽥, 핑크퐁, 난 배가 아파. 이따 다시 얘기하자. 뿡뿡 꽥꽥. 아기 상어는 어디 있지? 둘 중 하나가 아기 상어일 텐데. 아기 상어에겐 무시무시한 뾰족 이빨이 있잖아. 친구들, 누가 아기 상어일까요? 우와, 찾았다, 아기 상어. 날 찾아줬구나, 친구들. 고마워. 나는 노란색 돌고래 지롱. 얘들아, 나한테 노란색 휴지를 줄래? 너희들 덕분에 잘 닦고 나왔어. 고마워. 이제 집으로 가자. 손을 씻고 가야지.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손을 씻었어요. 우와, 깨끗하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맛있게 쿠키를 먹어볼까?
오잉? 그런데 핑크퐁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핑크퐁? 하늘에서 뚜뚜루루뚜 쭈룩쭈룩뚜뚜루루뚜 촉촉하게 뚜뚜루루뚜 비가 와요. 비 오는 날 뚜뚜루루뚜 할머니의 뚜뚜루루뚜 옛날 이야기 뚜뚜루루뚜 들어볼래. 할머니, 무슨 사진이에요? 이 상어들 다 누구예요? 모두 유명한 재즈 음악가들이란다. 할머니도 예전에는 음악을 즐겼지. 그때를 생각하면 이봐 아기산, 어서 오게 나의 친구. 재즈라는 음악을 혹시 알고 있니? 물론이죠. 재즈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기 상어 노래. 비트 주세요. Let's get it.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